쑥 나왔습니다. 1인분인데 저기 저희는 정이 넘치거든요. 네, 계세요. 짜대요, 스프 짜대요. 스프 다시. 스프 방금 먹었어요. 짜다고 방금 먹었어요. 아, 다시 달래고. 웃자 빨리 놓. 그거를 우유를 하고 뜯어라. 빠꾸 먹었다고? 네. 너무 짜다고. 괜찮아. 욕은 안 하셨지? 네. 그럼 지금 괜찮아. 많이 지금 불편해하시는 상황이에요. 어 그래? 아니 근데 빵만 저렇게 두 개 딱 올려주면 아니지. 야 홀에서 다 여기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니? 홀 나가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냥 한 명은 지켜줘야지. 뭘 홀을 찍고 있어야지. 여기 다 왜 들어와? 아니 누가 밥 먹는데 옆에서 알짱거려요 형. 아직 음식이 안 나갔잖아. 아니 안 나가도 그럼 우리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 나갔지 저쪽에서. 네, 저쪽은 가면 끝났어요. 야 계산 왜? 오므라이스 스프 불린데 안 했잖아. 어, 소스 분리. 오므라이스 나갔어요? 오므라이스 나갔어? 안 나갔지, 4번에. 오므라이스 하나 더. 오므라이스 하나 더 해야 돼? 오늘 3개야? 이거 왜 안 봐? 아니, 이거 적응이 안 돼, 그게. 4번 오므라이스 이미 나갔어요. 나갔대잖아. 어? 소스 분리가. 아니, 니네도 모르고 있어. 자, 싸우지 말고, 우왕좌하지 말고. 4번 끝났어요, 4번 끝난 거죠. 어,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4번 음료만 드리는 거. 아, 알아, 알아. 분리 안 해, 드럽죠. 네, 그니까요. 자,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똑같습 예고해드린 대로 돈까스 나왔습니다. 네? 오므라이스 아니네. 맛있게 드세요. 선사장님. 네? 미니가스 준비해요. 이제 직접 해봐요, 이번에. 이번에 이거 하면 주방장 시켜줄게. 그나마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려고요? 지금? 수업 하잖아요? 인상 안 좋아요. 오늘 카메라 없는 데서 만나요. 이따 밤에 우리 풍욕하면서 그냥 욕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 너무 밖에 다 들리는 소리가. 못 들었어요. 강사님 중간에 포장에 한번 맛이 가네요. 우리가 그 대비책이 안 돼 있어서. 그 맛이 간다는 표현 사용하지 말아요. 예. 우리 맛을 내는 집이에요. 여기 맛이 가. 잠바. 잠바. 저기요 아직 저기요 저기 손님 계십니다. 사장님 자제해 주세요. 얌맛 소리 손님들 들었습니다. 아이고 피오야 피오야 큰일 났다. 네? 간장이 안 된다, 간장이. 간장이요? 미리 체크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발에 발, 불이 떨어져야 뜨거운 줄 아시면 어떡해요? 다진마늘 얼마나? 아, 잠깐 바라봐줄게. 자, 간마늘, 자, 간마늘 180g. 180g이요? 어, 미림 190g. 한 컵이네요. 간마늘 180g, 미림 190g, 국간장 380g. 그러니까 한 컵, 한 컵, 두 컵 대충 해주시면 돼요. 조용히 계세요. 밖에 네. 손님들이 적고 있어요. 간장? 진간장, 국간장? 국간장. 국간장이요? 380.